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빌립보서 아홉 번째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영어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가스펠. 이 가스펠은 갓하고 스펠이 합쳐져서 가스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가스펠. 그리고 우리가 소위 굿 뉴스라고 그러지. 굿 뉴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 복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그는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고 계속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잖아. 복음이 전거될 때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할 때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복음이 전거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 복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받은 자이고 이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책 2권을 기록하면서 지난 7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와 감격을 얻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 내가 알려줬나? 다 들었지? 못 들었어? 뭐 이 원고 안 보내줘서 어디 가서 준? 애들 다 좀 원고 주라고 그랬잖아. 안 줬어? 맞을래? 아, 요번에 이제 2권을 내가 참 이것도 간증거리인데, 이 내 책 제목이 원래 이제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내가 붙인 제목이 아니에요.
예, CB에서 새롭게 하소서 간정을 나갔는데 거기 작가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라고. 그때 그 처음에 그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 어떻게 하나님 이름 앞에다가 재벌이라는 걸 붙이나.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 근데 이제 얼마 뒤에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의 제목을 붙이려는데 정말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단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내가 전하고 싶은 이 능력의 하나님,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데 단어가 없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 출판사하고도 니네가 좀 지어봐라 했는데 자기들도 못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부어주심으로 할까. 처음에 부어주심 이랬더니 또 누가 그래 뭘 부어주는 거야. 그걸 모르잖아 사람들이. 뭘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뭘 부어주는. 그래서 뉴질랜드에 기적을 할까 했더니 또 누가 그래 그건 어떤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뉴질랜드 사람들의 이야기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정말 고민했거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는 이 재벌이라는, 그러니까 그 이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어떻게 나는 이제 생각을 했냐면 인간에게 가장 그래도 충격적으로 와닿는 단어가 이게 재벌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이해를 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이 나왔는데 왜냐면 또 이제 방송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책이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제목이 너무 좋다는 너무 제목이 마음에 든다는 거 재벌이 되고 싶어가지고 요 참 더 별로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목. 나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이렇게 나가면 처음에 야 재벌 뭐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하나 해서 사서 보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보니까 책이 나가고 이렇게 이 서평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후기를 많이 사람들이 달아놨어요. 다들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제 하는데 한 친구가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그 책이 너무 좋다고 선물로 줬대. 근데 딱 제목을 보는 순간 뭐가 이렇게 세상적이냐 그리고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적인 책 보기 싫다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책이 눈에 띄더라.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한번 읽어봤는데 제목하고 전혀 다른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도 항상 내 마음에 좀 찝찝한 게 없잖아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책을 쓰면서도 원래 제목을 뭘로 붙였냐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2 이렇게 해서 실제로 표지를 다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니까 이게 역사서거든 일종의. 그래서 다 해가지고 이제 출판사도 알아보고 해서 아주 가까운 한국의 한 목사님에게 그걸 먼저 보내줘서 초고를 한번 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나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요. 아, 이번은 책 제목을 한번 좀 바꿔보시죠. 그래서 하이 아니라고, 이거는 연속적인 거라 투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이게 또 이미지상 또 이 대중성을 생각하면 아, 전문가한테 한번 좀 자문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아예 아니라고 이대로 나가야 된다고 이러고 왔는데 그날 마음에 계속 좀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 아, 이건 누구라도 이분이 분명 말은 못해도 이미지가 참 이게 좀 안 좋게 보이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쓴 책인데 어쨌든 한 명이라도 이 제목에 시험을 받는다면 이건 아니다. 바울이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 그래 이번에 제목을 바꾸자. 그리고 밤새도록 제목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제목 같아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몇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한결같이 오는 대답이 아 그거 안 좋습니다 이런 말은 참아 못하고 이렇게 답이야. 아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게 뭐야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 아니야.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지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제목을 만들 수 있나 해가지고 밤에 우리 저 정모사하고 밤새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냥 했는데 다 아니야. 그래서 아예 밤이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고 이러고는 이제 카톡을 끊고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제목은 성경에서 찾아야겠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막 넘기면서 좋은 제목이 없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목이 많이 나와 성경에. 선한 청지기도 있고 뭐 은혜 받은 자의 고백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책하고 딱 부합되는 마땅한 제목이 없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책을 보는데 어느 곳에서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그게 뭐냐면 늦은 비야. 늦은 비. 늦은 비라는 단어가 딱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거든. 이른 비의 은혜는 때에 맞춰서 알맞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니까 나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셨다. 마지막 순간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다 끝났다고 할 점에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셨어. 이제 늦은 비의 은혜를 딱 생각하는데 이 늦은 비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 이걸 표현해야 되겠다. 여기 제목을 늦은 비의 기적 늦은 비의 기적을 했는데 이야 이 뜻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 주신 이 제목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다시 처음에 물었던 분들에게 다시 보냈어. 이 제목이었던. 정말 놀라운 답변이었던. 한결같이 너무 언내스럽다. 너무너무 언내스러운 제목이라. 한결같이 다가왔어. 늦은 비의 기적. 하나님 주신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이 기적. 벌써 이제 책을 좀 주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초고를 보내봤는데 이미 다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교정까지 다 봐서 보내줬어. 어쨌든 이 책에 아주 내가 큰 기대를 갖고 있어서 이 책을 보는 사람이 언제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능력,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을 살아. 이 복음의 능력, 이 정말 놀라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부어주시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이 원래 합당하게 생활해라, 27절에 나오는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원래 원어가 폴리투에스데, 폴리투에스데. 이 어원이 뭐냐면 폴리테. 이 폴리테는 뭐냐면 폴리테스라는 뜻인데 정치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요새 다 정치를 그렇게 쓰잖아. 자, 폴리테스. 이게 정치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또 헬라어로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시민. 시티즌. 그러므로 폴리투에스데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은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고 살아라. 시민으로서. 자, 오늘 우리는 시민이에요. 전 다 시민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고 다 이렇게 각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각 민족에게 있는 그 법을 따라서 사는 이 법이라는 것은 물론 로 법규가 있지. 야, 교통법규, 무슨 법규, 무슨 법규, 이게 다 법이 있어. 내가 이제 우연히 TV를 잠깐 보니까 그 재밌더라고. 이게 나라마다 이게 법이 다 달라요. 뭐 교통법규도 지금 다 다르고 이 나라도 보면 이 핸들이 반대잖아.
이거 다르고 나는 이 나라 와서 정말 재밌었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앞에 차가 내 앞에서 알짱거리면 라이트를 막혀요. 깜빡깜빡깜빡 이거 뭐냐 빨리 꺼지라는 소리야. 빨리 비키라는 거야. 한국에서 라이트 막히면 빨리 비키라는 거야. 알짱거리지 말고. 거기 자꾸 라이트 켜면 어떠신지 알아. 한국에서는 칼 맞아요. 잘못하면. 근데 이 나라 처음 와서 내가 너무 놀란 거야. 내가 앞에서 알짱거리는데 뒤에 오는 차가 자꾸 라이트를 켜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먼저 가라. 양보해주는 표시야. 그리고 막다른 길에 이렇게 다다라도 앞에서 라이트를 막 켜주면 네가 먼저 가라는 거야. 먼저. 전혀 의미가 다른 거야.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와서 차가 이렇게 내가 천천히 가면 이렇게 차가 추월을 해요. 추월을 이렇게 하면서 크락션을 두 번 눌러 빵빵 이러고 가요. 한국에서는 지나서 빵빵하면 야이씨 하고 욕하는 거야. 그게 엿 드셔라 이러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를 말이야. 빵빵 이 나라 뭔지 알아? 두 번 빵빵 눌러 땡큐야 땡큐. 양보해줘서 고맙다. 이게 나라마다 말이지 이게 표현하는 법도 다르고 어제 보니까 그 스리랑카 연어 기자가 가서 이제 거의 촬영한 걸 내가 봤는데 이 차를 타는데 아 택시를 타는데 자 나 여기까지 좀 갈 수 있냐 이랬더니 계속 고개를 흔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승차 거부하네. 그 또 물어서 아 나 지금 여기까지 좀 태워주시냐 막 이래. 어 이 승차 거부한다고 막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 아이 이 나라는 그게 오케이라는 뜻이래. 예스. 빨리 타라고 막 고개를 드는 거. 이게 나라마다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옷 입는 방법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이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에 가도 차이나 타운을 만들자. 차이나 타운을 만들어서 자기 민족들이 자기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요. 어느 나라가. 오늘 이게 시민으로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시민으로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 시민 복음을 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법을 지키며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법을 따르며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똑같은 관습에 젖어서 살아가면 이거 그리스도인이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옷 입는 것도 달라. 관습도 다르단 말이야. 관습. 세상 사람들의 관습은 뭐야? 지금 구정이니까 뭐 다 뭐 제사 지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습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법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야. 옷을 입어도 천국 시민답게 아주 경건하게 입고 살아야지. 뭔 놈은 그냥 아휴 요새는 보니까 참 기가 차지도 않대. 그나마 예전에는 뭐 이 바지를 뭐 무릎팍을 찢어 다니고 하던
몇 시간에 그냥 엉덩이도 다 찢어져요. 응? 정말 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응? 우리 그리스도인은 응?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 응? 세상의 간섭을 쫓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세상과 타협하면 되지 않아. 사실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보면 딱 나타나야 돼.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여기 보니까 여기 조금 내려가면 드루리라는 데가 있어. 드루. 아, 난 거기 가서 참 놀랐어요.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큰 농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학교도 세상 학교를 보내지 않아. 자기들끼리 홈스쿨링을 해요. 근데 아주 체계적으로 해서 한번 내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야, 거기 사람들은 절대로 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긴 치마를 입어요. 절대로 파마를 하면 안 돼. 전부 다 여전도사처럼 하고 다녀요. 긴 치마 입고 말이지. 딱 이렇게 옷모습만 봐도 아, 저분들은 거기 분들이구나. 바로 이제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렇게는 안 해도 적어도 천국 시민이면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지.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 난 이 찬양대 앞에 와서 월십 그 팀 뭐야 나와가지고 몸 흔들어 제끼고 하는데 이 정말 너무 충격이야. 충격. 내가 요번 책에 참예배에 대해서 서면서 그 생각이 나서 내가 한번 적었는데, 어느 대학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할게. 크리스찬 대학인데, 한국에서 제일 큰 크리스찬 대학. 체프를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 전에 월시팀이라고 무대 위로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찬양인들 하는데 역겨워서 죽을 뻔했어 정말. 이게 무슨 복장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난잡하게 있거나 온몸을 다 흔들어가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멘트가 이거는 정말 지옥에나 보는 멘트. 뭔지 알아? 아, 여러분 즐기세요 즐기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어디 밤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말 한마디라도 옷가지 하나라도 모든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이 뭐냐면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라.
이 말은 넓게 보면 이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주고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의 협력자가 된다. 또 좀 좁은 의미로는 또 이 복음의 협력자라는 것은 복음 사역에 어떻게든 힘이 되는 삶을 살아라. 우리 MEC들 보면 다 복음의 협력자잖아. 이 복음, 이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 다 협력하면서 서임받고 있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워. 우리가 이 복음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협력자가 없으면 되지 않아. 우리 학교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돌아가는데 우리 학생 전부가 다 협력자라만. 이 우리 MEC가 없다면 이 학교의 복음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겠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책을 펴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 보니까 이 책도 말이지 내가 원고 준 걸 가지고 진짜 책처럼 잘 이렇게 정리도 하고 또 어제는 보니까 우리 새로 취임하신 디자인 안나 간사께서 이야 이 표지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심오한 나 어떻게 이 디자이너 이 직업적인 사람도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제목에 합당하게 늦은 비의 기적. 늦은 비의 기적인데 진짜 늦은 비가 내려 터지게 봄은 정말 난 처음에 그걸 몰랐어. 이게 뭔가 해서 가만 보니까 이야 늦은 비가 그냥 거기서 내리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 야 이거 더 이상 손볼 게 없다 그냥 인쇄소에 요대로 해달라 요대로 글자체 하나 붙여. 너무 멋있는 거야. 가만 보니까 우리 이 MEC의 전부 다 이 복음의 협력자인데 보니까 어떤 일도 우리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빌더도 계시고 정말 놀라운 거야. 최근에 보니까 이 간판업을 해도 될 것 같아. 간판 이야 간판도 그냥 뚝딱뚝딱해서 만들면 기가 찬 간판이 생겨. 우리 학교에 벽마다 붙어있는 위대한 나싱이서 임파서도 다 우리 애들이 하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이야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이 복음의 협력자는 너무너무 귀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 너무 귀한 거야. 이 협력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서이는 거예요. 직접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몸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지. 또 물질로 기도로 이렇게 끝없이 후원해줘. 우리 또 MEC 아이들이 이제 또 여기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지만 돌아가서 또 이렇게 협력자로 끝까지 섬기는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다만 늘 카톡 없는 거 보면 뭐 여기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그러고 오늘도 내가 몇 통의 카톡을 받았는데 다 뭘 위해서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는 이렇게 그 어렵게 직장생활해서 돈을 쪼개고 쪼개서 이 중국 성경을 사서 벌써 한 7, 8년째 계속 보내요. 한 100권씩 이렇게 박스. 이게 다 아름다운 협력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 너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면 이제 일평생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라.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라.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협력자가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예요. 이 자주장사, 이 옷감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고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가는 거. 복음. 이게 다른 말 하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 보면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의 협력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의 파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쪼개고 교회 분란을 시키고 꼭 그런 그 가시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 어느 교회도 절대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떤 일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협력자로 살아갈 건가. 평생을 그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 사람은 복음에 두려워함이 없어요. 복음을 전거하는 데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우리가 이 복음을 전거하다 보면 정말 비판이 많아요. 정말 두려울 때가 많아. 그 순간순간들을 담력으로, 신앙의 담력으로, 믿음의 담력으로 굳세게 이기고 나가야 된다고. 이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사도들은 복음 전가하다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잖아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조금만 무슨 비판이 오면 그냥 복음이고 뭐고 뭐 다 때려치우고 이 끝까지 복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담력 이걸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일평생 체험한 거예요. 일평생. 내가 여러분의 군대 간증을 꼭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벌써 다 가네.
그 지난번에 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고 내가 하나만 더 이야기 하는데 이 복음의 담력이라는 게 내가 쫄병 때에 이 공군 이 병원에 이렇게 파견을 나갔어. 이 공군 병원에 파견을 나간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기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로 거길 갔거든. 내가 환자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나님에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기적적으로 간 거야. 갈 수가 없는데 갔더니 그 내무반에 이 새놈이 있어. 새놈 한 녀석은 병장인데 이제 곧 제대할래요. 그리고 그 밑에 나보다 2개월 먼저 온 두 녀석이 있어. 나이들은 나보다 한 3살씩 어렸어. 내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요 두 놈이 동기인데 이 한 놈은 내가 별명을 적팔계로 붙여줬어. 적팔계. 이건 거의 원숭이 수준이야. 진화가 덜 됐어요. 막 수염도 나고 막 이건 거의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는 또 뭐냐면 이 공포의 삼겹살이야. 난 또 군대 그렇게 뚱뚱한 놈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 둘이가 이제 같은 기수인데 내가 갔더니 아주 네모반이 이게 아주 공포의 그런 살벌한 분위기. 뭐냐면 이 병장이라는 박병장이라는 애가 밤마다 이 두 놈을 때려 패는 거예요. 지가 군대에서 지가 처음에 쫄병 때 너무 얻어맞 고참한테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화풀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건 내 그때 정말 재밌는 일을 봤는데 이제 군대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뭐냐면 밤에 라면 끓여먹는 거야. 그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 박병장 얘는 우리가 꺼내준 라면을 절대 안 먹어. 그 맛있는 거.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라면 안 먹는지 알아? 이러더니 자기가 쫄병 때 고참들이 피곤해 자고서 발로 찬대요. 야 가서 라면 끓여와. 그래가지고 밤에 힘들게 라면을 끓여서 갖다 주면 같이 먹자 소리도 안 하고 지네만 다 처먹는단 거 아니야. 응?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라면 끓일 때 거기다가 오줌을 샀다는 거 아니야. 응? 응? 그런데도 잘 먹더래 맛있게. 응? 응? 그래서 자기는 안 먹는데 응? 라면을. 그렇게 분위기가 험악해. 응? 일 밤마다 두드려 패고. 그런데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박병장을 내가 전도를 했어. 전도를 했는데 얘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했냐. 믿어지지 않는 거야. 처음에 봤더니 그 아이 눈에 도끼가 그냥 막 서려있던 복음을 듣고 그 한겨울에 그 추운데 나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 군대 한참 걸어가지고 그 추운데 같이 그리고 입만 열면 찬양이. 하, 난 그렇게 또 사람 변한 걸 못 봐. 순한 영으로 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나는 이제 그 병원으로 너무너무 자원해서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병원에 입원한 애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쫄병인데 그때 내 월급이 3,800원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받으면 뭘 했냐면 이 십자가 바지를 샀어요. 그 십자가 바지를 사서 이 환자복에 이렇게 다 하나씩 꼽아주고 이제 내가 성경책을 하나씩 갖다주고 이랬는데 피팍이 말로 못했어. 나중에는 뭐 그 병원 원장이 노발대발 하면서 십자가 다 뜯어내라고 막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교회를 데려갔는데 얘들이 다 목발 짓고 이러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꽤 멀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애들을 병원에 데려다니냐고 어떻게 했냐면 앰뷸런스에다가 애들을 환자들 다 태우고 교회를 갔어. 앰뷸런스 태우고. 근데 앰뷸런스 사실 비상 대기를 해야 돼. 언제 출동할지 모르니까 비상 대기를 해야 돼.
그럼 내 제일 쫄병인데 내 자꾸 애들을 태우고 교회를 가니까 이 두 녀석이 계속 내한테 교회를 못 가겠어. 그래도 이게 새벽마다 이 병장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 하는 게 눈에 가시야 가시. 이게 쫄병이 와가지고 병장하고 놀고 있다고 지네 얻어맞지 않는 건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부터 일을 가기 시작한 거야. 엠브란스 움직이지 마라 한데 또 태우고 교회 가고 교회 가면 죽인다는데 계속 교회 가고 사실 두려운 일이지. 막 두 놈이 덩치도 막 이만해요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를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 이 말씀을 주신. 그래 이놈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뭐 죽기까지 밖에 더 하겠나. 그러면서 그냥 담력을 얻어서 더 열심히 교회를 가고 환자들을 태우고 다녔는데 이제 문제는 이 박병장이 제대하는 날이 눈앞에 왔어. 6월 30일이 제대인데 그 달은 6월달부터 얘들이 아주 흥분해서 막 휘파람 불면서 이제 난리가 나서 너 박병장 제대하는 날이 네 제사날인 줄 알아. 박병장 제대하는 너 제사날에 너 죽었다. 너 이제 두 번 다시 교회 못 간다고. 아주 쾌재를 부르더만 두 놈이. 그리고 지네 제대하는 날보다 더 기다려요. 며칠 남았다 며칠 막 이러면서 일을 갈고 있는 거야. 나를 죽이겠다. 이야 그 박병장 가버리면 죽는 거야. 그래도 뭐 끝까지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셔서 계속 복음 전하고 아이들 앰뷸런스 싣고 교회 가고 말 변하지 않았어.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바로 5일을 남겨놔서 박병장 제퇴하기 바로 5일 전날 그날이 6월 25일이야 6.25날 이야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으로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 다 일을 갈고 그 6월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6월 25일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 엠브란스 그 군의관 한 사람이 나를 데리고 엠브란스에 이 뭐야 이렇게 이 조직검사 이런 거를 우리가 못하니까 서울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요. 그 병원에 의뢰를 한다고 이제 같이 엠브란스로 갔어. 그래 본인은 이제 집이 그쪽이니까 내리고 나 혼자 이제 엠브란스로 부대를 들어오는데 이 한 4시쯤 된 것 같아. 이렇게 오는데 우리 부대가 이제 공군본부가 대방동에 있는데 이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아연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여의도를 가는데 퇴근 시간이라 차가 꼼짝도 하지 않는 꼼짝도. 근데 나는 빨리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밤에 야간 사격이 있어. 가면 앰뷸런스가 출동을 해야 돼 또. 혹시 다치면 큰일 나니까 싫어요.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 차는 신호에 딱 걸려서 차가 하나도 안 내려와. 그래서 그냥 사이렌을 켰지. 사이렌을 왱 켜고 중앙 차선을 넘어서 넘어가서 신나게 이제 밟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대기하던 차가 신호가 딱 바뀌면서 차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나는 막 왱 하고 가는데 근데 대체로 이 엠브란스가 오면 차들이 피해가요. 피해가 그 맛에 엠브란스 모는 거거든 사실. 그 신나게 가는데 안 피해가는 거야. 한 놈 앞에서 라이트를 팍 나보고 비키라는 거야. 내가 속으로서 저런 미친놈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피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막 하는데 일부러 더 빨리 달려서 네가 비키라 네가
맹맹 하면서 그 충돌을 할 뻔하니까 그 차가 피했어요. 근데 그때 그 차가 어떤 차냐면, 너희들은 잘못해, 옛날에 기아에서 나온 푸조라고 장관들이 타는 차가 있어요. 이게 딱 옆으로 피해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 차 뒤로 수십 대 외제차가 갑니다. 외제차 행렬이 간담이 순을 하더라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국회의사당이거든.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인데 그 속으로 국회의원들인가? 오늘 6.25 날이나 뭐 행사했나? 이러고 이제 들어갔어. 부대 들어갔어. 가서 이제 막 급하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헌병대에서 연락이 온다. 빨리 앰뷸런스 갖고 나오래. 그 정문에 딱 나갔더니 이런 충격. 이 영화에 보는 한 장면이야. 수십 대의 경찰차들 사이드카 웬웬웬웬 막 범인들 살인범 잡을 때 오는 차. 경찰이 사이드카 타고 온 이만한 삼손 같은 사람이 딱 나고, 방금 어디로 오셨습니까? 딱 이래. 어디로 왔다고. 그랬더니 카카차를 못 보셨습니까? 이러더라고. 카카. 야, 너희들 그때가 어떤 때냐? 전두환 대통령 때야. 그때 법이 없어. 너 눈밖에 난다 사형이야. 삼청 교육 때. 그 차가 누구 차인지 몰랐습니까? 이러고. 몰랐는데 그때. 딱 무전기를 졌더라. 들더니 바로 청와대 경호실에 무전을 쳐. 근데 코도원 코도원이 뭔지 그때 알았다니까. 코도원에 범인을 잡았어. 그때 그 이 무전기로 들려오는 소리 가히 충격적이야. 그래? 범인의 관동성명. 우와 무서워. 그리고 안에 환자 탑승 여부. 환자가 탔으면 병의 상태 보관. 그러나 바로 거기서 끌려가지고 밥 먹다가 어디 한 수사대로 끌려간 거야. 수사대 가고 전 공군이 뒤집어진 거지. 대통령 그날 밤에 수사대 끌려가, 밤에 끌려가 현장 점검까지 했어. 현장 검증. 차를 어떻게 몰고 현장을 밤새도록 조서 꾸미면서 계단짝으로 막 그냥 얻어만 한 소리가, 내 제명이 뭔지 알아? 대통령 암살 음모죄야. 대통령 암살 음모죄. 외국에는 그런 앰뷸런스를 가장한 암살단들이 많다는 거야. 뭐 그때 법이 없을 때니까 참모총장부터 나와 뭐 브리핑하고 전 공군이 뒤집어졌어. 그리고 나는 6월 25일 날 끌려가지고 밤에 조서 쓰고 바로 어디로 보내줬냐면 군기교육대라는 데서. 군기교육대. 이 군기교육대는 뭐냐면 군기 빠진 놈들 교육시키. 거기 한번 들어갔다면 거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완전히 바꿔놔. 멍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거기 들어간 거야. 군기교육대 일주일. 거기 가면 뭐 하루 종일 벌을 주는 거야. 그 이제 가면 이게 군기 교육 담당하는 그 하사관이 있어요. 아주 악명 높은. 가면 발 주는 거지. 이야, 그걸 딱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아? 그 악명 높은 하사관 전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아무도 없는 거야. 나 혼자만 들어. 군기 교육 때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이 오더니 누굴 대타로 시켰더라고. 야, 쟤 좀 군기교육 하니까 이런 어리벙벙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나보고 그냥 뛰래. 하루 종일 뛰래. 한 두 바퀴 뛰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배가 된 게 뭐 뛰겠다. 그래 쉬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지. 뭐 전 공군이 다 뒤집어.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군법회의로 넘어가고 군법회의. 군법회의에서 나를 1년 감방을 보낼지 뭐 3천 교육대를 보낼지 대통령 경호실에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밤새 뭐 거기서 일주일 내내 기도한 거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 공군에 올 때는 어떻게든 주일 성수하고 내가 영어 공부 좀 하려고 왔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어디 가서 주일 성수하고 또 공부 좀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이 다 끝나고 나와서 이제 그 사이에 군법회의가 열렸는데 내한테 어떤 판결이냐면 영창 15일이야 영창 15일. 응? 군대 영창 15일 갔다 오면 새 사람이 돼서 나와. 그만큼 힘든데 군대 영창. 그래서 영창을 가려고 이 수송대 그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감독관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제 준비해서 영창 들어가라고. 그때 어떤 일이 나냐. 갑자기 어디서 이 대위 하나가 레벨 때 그냥 막 다급하게 뛰어오더라고.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감독관한테 그 이 양반이 어디서 하냐면 학군단에 왔어. 학군단이라고 대학교 안에 있는 군사교육하는 유일하게 공군 하나밖에 없어요. 항공대 학군단 행정장교가 왔는데 당장 운전병 하나 받고 달라는 거야. 어제 자기 부대에 그 단장 운전병 이놈이 술을 퍼마시고 인도로 기어올라. 지금 단장이 노벌 대화를 당장 바꾸라. 당장 다니까 이 감독관 한 소리야. 아니 어디서 운전병을 당장 데려오냐고. 지금 운전병 한 명도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그랬더니 아예 안 된다고. 뭐 안 가는 거야 안 가. 거기서 나 절대 가지 못 간다고 막 때를 쓰더라. 그러더니 내 옆에 앉아있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하는 너 운전병이야 이래. 운전병이라고. 너 크리스찬이야. 아 크리스찬이라고. 바로 너네 너. 너야 너. 그러더니 감독관에게 얘 달라고 말이야. 얘 데려가겠다고 막 이러니까 이 감독관 한 소리가 얘 지금 영창하려고 기다리고 야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영창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야. 데려가겠다는 거야 계속. 하도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 한 소리 아이고 아이고 속 시끄럽다 데려가래. 세상에 영창 가야 되는데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며칠이냐면 7월 1일이야 7월 1일을 그렇게 눈꼽아 기다리던 저탈교와 공포의 삼겹살. 안 그래도 이 박병장 제대하면 죽이려고 일을 가는데 사고까지 쳤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막 뒤집어져서 수송대가. 그런데 일을 하고 나오면 죽이겠다고 딱 기다리는데 7월 1일날 내가 나타났지. 딱 나타나서 그때 제일 좋은 세단을 몰고 간 거야.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가 뭐냐면 포니2라고 새로 나왔을 때야. 집차만 몰다가 그걸 딱 가져왔어. 학군단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네가 짐 싣고 가자고 이제 행정장교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착 그 세단을 몰고 나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걔들에게 간 거 아니야. 가서 더블백에다가 짐 다 챙겨가지고 세단에 딱 싣고 그놈들 둘이에게 내가 잘해 잘하라고 이 닭 줬던 게 뭐 쳐다본다고 둘이 벙 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나를 빼내서 학군단에 갔는데 학군단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날부터 집에서 출퇴근해 출퇴근. 사병인데도 그날부터 집에서 출퇴근. 나 그래서 군대 생활 사실 반밖에 안 한 거야. 반은 집에서 자가용 타고 출퇴근한 거야. 왜냐면 이게 항공대학이 수세계에서 너무 머니까 기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단장님 집이 반포인데
예, 거기서 태워주고 나는 집에 갔다가 아침에 또 태워오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 그대로 이뤄주시느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자가용 타고 대학교로 가는 거야. 돼, 항공대 가면 전부 다 도열해가지고 다 경례 바쳐요. 어? 중령 뭐 이 뭐 장교들도 다 서서 경례를 해. 어쨌든 경례 내가 제일 먼저 받으니까. 그리고 가면 방위들이 한 20명이 찬데 다 아침 차려줘. 먹고 난 데 뭐하냐? 나는 그 이 무기 창고가 있었어.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야. 야,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교니까. 응? 하루 종일 단어를 외워. 근데 그때 그 단장 분이 누구냐면 그 허두기 대령이라고. 이분이 참 양반이에요. 이분이 영락교 집사야. 소망교 집사고, 소망교 집사. 그 동생이 영락교의 부목사인데요. 내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더니 행정 장교를 불렀어. 야, 어떻게 저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하나? 빨리 저 책상 하나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내 책상을 어디에 만들어줬냐면 장교들 룸에, 응? 책상을 하나 딱 만들어줬어요. 거기 뭐 난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근데 이 장교들은 뭐냐면 하루 종일 나와서 군사 교육하고 잠깐 들어왔다 또 나가고 또 한겨울에 그 엄청 춥거든. 거기 사고 아주 막 손 비비고 한 10분 있다 또 뛰어나. 나는 하루 종일 거기서 따뜻하게, 응? 응? 공부. 응? 오늘 내 영어 실력이 바로 그때 일어난 거야. 그때. 응? 너희들 모르지. 응? 거의 1년 반을 거기서 뭐 그냥 출근만 하면 영어 단어 외운 거야. 응? 3만 3천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란 거야. 응?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야. 복음 전하니까. 응? 나중에 한번 영동 세브란스에 내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우리 그 병원에 근무했던 군의관이 하나 제대하고 거기 의사로 있더라고. 난 아직 제대를 안 했는데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 양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 야, 나는 이제 제대했으니까 솔직히 나한테 좀 이야기해라. 솔직히. 응. 너 인마 그때 대통령한테 잡혔잖아. 어? 어? 근데 어떻게 너 학군 나갔어? 어? 너 참모 총장이 너 작은 아버지야 큰 아버지야? 어? 나보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백이라고 하나도 없다. 나는 백이라고 딱 하나 있다. 더블백. 응? 군대에서 매는 더블백 하나밖에 없다. 내가 우스개로. 나는 오직 하나님 백으로 산다. 응?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군 3년 동안 이런 기적의 역사를 3년 내내 내가 체험한 사람이다. 응? 아, 이또 전달하고 헛소리 한다고. 응? 아니라고 내가. 응? 나는 3년 내내 체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담력을 주시는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나는 일평생 체험하는 거야. 여러분도 잘 알잖아. 여기 학교 처음에 할 때 투수 내고 감방에 쳐넣는다고 난리를 쳐도 끝까지 신앙의 담력으로 믿음을 지키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 학교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면 그 답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저희에게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 빈거가 뭐냐? 사인이란 말이야. 너희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사인이다. 응?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 두려워할 게 없어. 어떤 핍박,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는 점치는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밤새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 찬양 기도하고 찬양 옥문이 열렸잖아.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핍박이 있어요. 핍박. 핍박과 환란 속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핍박이 없으면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세진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은혜 중심의 생활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 그러니까 뭐냐, 이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겠지만 그거와 더불어 고난이 함께 한다는 거. 고난도 함께 주신다.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이거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이 합당한 삶 속에는 반드시 믿음과 고난이 같이 온다는 거. 근데 이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특권이라 했어요. 특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특권이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온다고 좌절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생각하고 담대함으로 받아들임. 그 속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나. 복음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 그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일평생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 거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을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